남이 실사와. 아, 무슨 말도 안 떠오르네요. 여러분, 날 좋아졌다고 한강 많이 갈 텐데 한 명이라도 자리에 꼭 남으세요. 비둘기가 치킨이랑 떡볶이 다 처먹어요. 우리나라 치안은 좋은데 비둘기 자식 때문에. 후임병 눈에 1시간 30분간 손전등 비춘 해병 벌금형 해병 나이트. 눈 감지마 새끼야. 야, 눈 떠 눈 떠. 기합 기합. 제정신인가? 해병 기자로 이지라. 고와이네. 우리 집에 사는 독일인이 내 참치 김치찌개를 믹서기로 갈아놓았대. 가루 삼겹살이 아닌 가루 참치 김치찌개. 마셔라 헬스크림. 제대로 섭넘네. 우리도 복수하자. 소세지 갈아버리자. 소세지 갈아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야, 소세지 죽이야. 한국은 디스토피아야? 트위치 철수 해외 반응.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것도 웃긴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더 웃기겠어요. 트위치 뭐야? 저게 뭐야? 럭키 북한이야?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아리랑 사카? 조니 실버핸드가 필요하다. 한국 남자들 군대 졸라 편해 보이는데? 인신 걸고 있죠. 나도 남조선 군대 가면 잘할 수 있는데. 고작 1년 6개월 하면서 징징대기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 겨울잠 좋을 줄 알았는데 겨울잠을 자는 동안 배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래. 곰은 2-3일간 울부짖고 피까지 흘려야 첫 배설을 마칠 수 있다. 그냥 이건 그냥 여러분 그냥 TMI로 알고 계세요. 그냥 이거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 인간도 저 겨울잠 잘 수 있는 어떤 DNA가 있다 하더라고. 비활성화된 채로 우리 몸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키면은 우리도 이제 그 겨울잠 자가지고 그 냉동인간 있잖아. 어디 그 SF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 야 이씨 이게 뭐냐. 면접자에게 이쁘네 제로투 초바 요구한 신협 인권위 성적 불쾌감 충분. 남자라고? 남자 보고 제로투 초보라고 한 거라고? 어 여기 반응이 따봉이 134개야 따봉. 따봉 대박이네. 어떤 플로리다맨이 야생 악어에게 몰래 먹이주다가 잡히면서 하는 말. Please he's a good boy and he love bagel. 걔는 착해 그리고 걔 베이글 좋아해 라면서 잡혔대요. 플로리다에서 길 고양이가 아닌 길 악어한테 먹이주다가 잡힌거죠. 1코 쉽게 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 1코가 뭐냐면 일반인 코스프레입니다. 넷플릭스에 라고 붙이니까 되게 일반 대중화 같다. 저는 넷플릭스에 킬라킬 좋아해요. 저는 넷플릭스에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좋아해요. 아 넷플릭스에 뭐뭐뭐 넷플릭스에 뭐뭐뭐. 저는 넷플릭스에서 장송의 프리랜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라프틀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집 이쁘다 근데. 태양이 수소 고갈한 시점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래. 아이씨 뭐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가면 머대는 헤어샵 특이래. 머리 파멸자 관상. 들어가면 아줌마 세 네 명이 항상 정상 회담 중. 지옥의 파수꾼 존재. 맞아요. 그 미용실에 강아지 있는 데가 있어요. 나는 근데 좋던데. 좋아요. 저 강아지 있으면. 그리고 대망의 핏빛 세면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피가 흘렀으면은 피로 물들어진 옛날 세면대.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남자가 성추행하면 수치심 별로 안 느껴져요. 그저 개연성. 반대로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쁘고 막 그런 여자가 우리한테 막 하면은 뭐 왜 이러지 나 좋아하나? 이러는데 이제 뭐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뭐 살이 많이 찐 여성분이나 뭐 그런 분이 이렇게 건들면 어 뭐야 뭐 그러잖아, 그렇지? 원래 이름이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였는데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로 바꿨어. 지들도 굳건이가 진짜 뭐 같은 건 아나 보네요. 근데 야 이거 팔굽혀펴기나 알겠는데. 아니 좀 틀릴 수도 있지 마.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딴지 걸고 윗몸 일으키기. 그래 알았어 임마. 원챔은 사회의 악. 이건 뭐냐면 오버워치에서 캐릭터를 하나만 쓰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나봐요. 그래서 겐지 4시간, 트레이스 4시간, 소전 4시간, 메이 4시간 정확하게 4시간의 규칙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균형 유지자다. 근데 4시간이긴 한데 이 사람 아주 조금 요만한 차이로다가 약간 겐지를 좀 더 많이 했어. 약간 겐지를 좀 많이 했어. 엄마한테 아줌마 소리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대. 자기가 애 셋 낳고 50대가 넘은 명실상부한 아줌마지만 그래도 아줌마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대. 그래서 얼마 전에 조카 태어난 김에 이제 아줌마 대신 할머니라고 부르면 좋겠네 했더니 이놈이! 하면서 등짝 맞았대. 그래 아줌마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이상하게 아저씨란 말들은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냥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다 그렇게 돼버려. 오아만 미쳤나. 만 21일부터 1월 1일까지 연차 쓰게 하는데 중소기업 갤러리입니다. 일단 연차 쓰라 하고 출근은 하는 걸로 하자는데 뭔 개소리지? 뭐지? 그러니까 연차는 쓰고 일단 출근하라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연차는 쓰고 출근을 해라. 연차는 그럼 왜 대체 무료배승은 아닙니다. 단지 책불이 뿐. 그것이 유료배승이니까. 그것이 약속이니까. 쿨하게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편택. 편의점 택배라는 뜻. 부침. 부침기 아님. 재밌게 하길.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아디다스. Go is me. 가는 건 접니다. 이만. 유쾌하네. 중국어 거래 유쾌하게 하네. Go is me. 10살 꼬마애가 애플 너드 이모지 리디자인 하라고 너무 오펜시브하다고 언급을 한 거죠. 만찐남이 아닌 이찐남. 이모티콘 찍고 나온 남자. 너무 닮긴 했네요. 안경 껴서 그렇지 되게 잘생겼는데? 닌자가 제 가족을 납치해서 가라테 클래스를 위해 돈이 필요해요. Say what now? Ninjas kidnap my family? I need money for karate classes. Ninjas kidnap your family and you need money for karate classes. My kid,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진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닌자가 제 가족을 납치해서 카라테 클래스를 위해 돈이 필요해요.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심심해서 이마에 부황 떴는데 이렇게 됐어. 심심해서 화장으로 커버해봐. 우리 딸 모자 어딨어? 내일 시험인데 심심하기도 하겠다. 두뇌를 자극시켜놔서 오늘 공부 잘 되시겠습니다. 편의점 알바 분노하는 자리. 아니 왜 멀쩡한 편의점에서 이렇게 싸워요. 싸우긴 나가서 싸우지 어떻게 치우라고 이걸. 토이로 인테리어를 어디든 당당하게 토이를 둘 수 있도록 아스토리스 토이를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하여 집을 꾸몄습니다. 우리는 이를 스테리어로 새롭게 정의했다. 미국 네티즌 문화 충격. 한국인 기자 출신 핵 안보 전문가 미국 방송 화상 인터뷰하는데 뒤에 돌 하르방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많냐고 난리가 났대. 아 미국인한테 저렇게 아 저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진짜 우리 눈엔 딱 봐도 아닌데 저렇게 많을 이유가 없잖아. 알겠습니다. 와만 아 개웃기네. 그냥 웃겨. 그냥 이 탱크가 떨어지고 있는 게 웃겨 그냥.
민 거 아니야 그냥? 저게 뭐야 미친아. 아이고 아이고 젖 삼겹 젖밥. 젖이 많이 들어갔네요. Wife doesn't understand how to grate the cheese. She doesn't understand why it's not pushing in. Maybe she should have taken the cap off. My wife. 오 와만. 저 캡이 뭐냐면 저걸 이제 빼고 넣고 저걸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20대 직장인인 내가 VR챗만 들어오면은 여고생이 된다? 집 앞에 이상한 거 생겼대. 이거 뭐야? 뭐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뭐 뭔지 아시는 분? 뭐야 이거? 오피셜이야? 공식이야? 아 여기다가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이거 이런 거 해놓은 거라고?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트위터에서 봤던 말인데 한국인들은 종교만큼 밥을 중요시해서 성경을 찍거나 이런 것보다도 하얀 쌀밥에 담배를 비벼 끄는 그런 걸로 큰 모욕감을 더 느낄 거라고. 진짜 빡치네요. 진짜 먹는 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모욕적이잖아. 실제로 요 장면 한스를 안다! 가 담배꽁초를 스트루델 위에 꽂아버리거든요. 변역기에 안 걸리는 에어비앤비 후기. 챗GPT도 이거 번역 못한다는 얘기야? 넓어요. 집안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할 때에 자가 나와요. 자를 좋아하면 추천. 자가 쥔가요? 뭐 아무튼 나온다는 거지. 요즘 어렵네. 대학생활은 너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다. 대학생. 근데 재밌는 점 맞아요. 젊잖아 일단.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 짜파게티처럼 국물 하나 없이 엄청 짜게 끓인 다음에 파 썰어놓은 날계란에 찍어 먹으면 까르보나라 저리 가라임. 날계란 먹으면 안 좋은데. 아재요. 엘크 울음소리를. 궁금하다. 와우. 뭐야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상준영 팬티 vs 민방송 보기. 빨간 버튼 누르고 있는 거야? 아니 미친. 이거를 누가 또 찍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아빠 사위. 아빠 사위라고. 답이 없어 왜? 꺼져 오타쿠 새끼. 나도 우리 딸이 그러면 저럴 것 같아. 꺼져 오타쿠 새끼. 잘생긴 남자 하나 물어와 임마. 뭐해. 일본에서 초밥 이렇게 먹으면 쫓겨나? 초밥을 잘 안 먹어봐서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야? 포크로 먹어서 문제 있는 거야? 그런 거야? 포크로 먹으면 안 돼?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저 구멍 좀 났다고 해서. 아니 피자 포크랑 나이프로 썰어서 먹는 급임. 그렇게 먹지 않아요? 나 피자 포크로 썰어 먹는데 나이프로. 만약 그타식스가 말레이시아 배경이었다면? 아니 저기요 잠깐만. 저기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앞이 보이세요 지금? 이게 앞이 보여? 캡틴 잭스페로우야 옆에 앵무새가. 나 이거 무슨 차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디자인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박혀가지고. 미쳐버린 광고 타이밍. 이거 재밌어요. 고려 거란 자꾸 나오네.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브. 하필 또 광고 모델이 또 최수종 씨네. 또 최수종 씨 하면 또 이 상급 드라마 아닙니까. 아 진짜 거기는 왜 발로 차시는 거예요. 아 어우 진짜 이 글로벌 돌고 도는 24시 다방. 요즘은 그 이런 찌라시도 2D입니까? 네 그래서 갔는데 만약에 저 여자 없으면 너 큰일 나. 전화해봤는데 저 번호 없대요. 지금 내가 이 짤방 킨지가 몇 초 됐다고 벌써 전화를 해봐. 아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짤방 지금 본지 5초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전화했는데 전화번호 없다고. 빠르네 행동력이. 레딧에서 난리 났던 한국 경찰의 모습. 이동식 탄도 벙커 뒤에서 엄폐하는 드론 제머와 한국 경찰. 진짜 우리나라야 이게? 나는 근데 왜 내가 우리나라 살면서 왜 이걸 못 봤냐? 뭐 거의 수준이 뭐 저기 뭐 저 사이버펑크인데 진짜 아라사카? 아라사카 미친 경찰 아니야? 저거는 이제 이동식 방패고 그리고 저기서 뒤에서 엄폐하면서 드론 제머를 쏘고 있다. 이게 레딧에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네. 흔히 볼만한 건 아니잖아. K-맥스텍. 저 뒤에가 그럼 배터리인가? 뒤에가 배터리고 여기 이렇게 케이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제머는 그 뮤트 제머처럼 설치하는 건데 저거는 쏘는 거야? 그럼 쏘면은 여기서 이렇게 빔이 나오는 거야? 레이저처럼 이렇게? 이 빔을 맞으면 넘어지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조준 잘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조준점이 있는 거 보니까 조준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나오네. 아 그래? 저기서 광선이 나가? 무슨 판타지 게임도 아니고 진짜 고도화된 과학기술은 마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던데 저기서 그러니까 마법 레이저 광선 에너지 파가 나간다는 거잖아. 저거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쏘면 뭐 이렇게 나는 갑자기 인체 한번 쏴보고 싶네. 저거 이렇게 사람한테 그냥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안 좋겠지 아마? 전자파 차단 스티커 붙이고 있으면 괜찮아? 야, 근데 애초에 이런 걸 우리 한국에서 쓸 일이 있어?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거 레인보우 식스에 도깨비랑 비질이 있는 게 새삼 대단하네. 뭔가 비질이랑 어울린 그런 느낌이야, 그지? 레식 새삼 대단해. 근데 너무 웃긴다, 야. 목이 사라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찐빵도 아니고 푸딩 같아. 아 귀여워. 베개 같아, 베개. 엑셀 시험을 극혐하는 일본 학생. 학교 엑셀 함수 시험인데 자필로 써야 돼? 이거를 타이핑이 아니고. 맞아 이게?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채점할 때는 저거를 전부 하나하나 타이핑 해가지고 해보는 거야? 점수를? 그러네. 일본 애니메이션 여러분 보면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컴퓨터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그 뒷간 같이 생긴 남녀 둘이 들어가는 체육관, 문 자주 닫히는 그런 체육관 그런 곳 많이 봤어도 컴퓨터실이 있는 건 본 적이 없네요 제가. 이 짤방의 가장 웃긴 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밑에 안전젤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그리고 여기 왼쪽에 경찰차가 있는 거랑 본인의 얼굴로 살기, 50억 받고 랜덤 돌리기, 제 얼굴로 살래요. 50억 있어요. 아, 야, 명성님! 잠깐만, 근데 50억 받고 랜덤 돌려도 해. 자, 역사 왜곡. BBC는 아이작 뉴턴을 흑인으로 만들었대. 뭐, 만약에 이번에 오펜하이머가 주인공이 흑인이었어 봐. 재밌었겠다, 그지? 세이야, 나 고민 있는데. 뭔데?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좋아하냐? 네 취향 좀 말해줘라. 내 취향? 아, 하지마. 하지마. 왜 그걸 나한테 묻는 거임? 그냥 네 취향이 좀 궁금해서. 게다가 너 언니 있으니까 여자들 취향 잘할 것 같아서. 귀엽네? 여자들은 깔끔한 남자 좋아해. 깔끔한 남자라면? 별거 없어. 잘 씻고 자기 관리 할 줄 아는 남자. 좀 자세히 말 좀 해줘. 일단 너 담배 피잖아. 담배 끊고 당장 눈썹 문신 하러 가. 눈썹 문신? 남자들은 그것만 해도 이미지 완전 달라짐.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 패션 감각 없는 거 알잖아. 그냥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만 입어도 평탄 친다.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첫 만남에 어떤 코스로 데이트하는 게 좋을까? 굳이 내 취향 물어보고 너 너무 티남. 그렇지? 아 그냥 남자답게 말해. 데이트하자고 뭐. 그래 남자답게 말할게. 세희야 너희 언니 번호 좀 알려줘라. 너희 언니 번호 좀 세희야. GTA MBC의 사격 실력? 여기 조종석이 타고 있는 주인공 머리를 맞춰버린 거야 한 발로? 쉣! 미친 핵스네. 이거 원래 뭐야 그러면? 이거 아세이 아니고 뭐야? 오세요? 아세이? 아세이밖에 모르겠어. 다 많은 사람. 이거 뭐야? 아싸요? 아 아싸임. 아 악! 안 써요. 이 우스 우 없어 아세이 말고는.
가짜 손가락을 착용하고 다녀서 사진이 AI로 생성된 것처럼 위장하세요. 어, 야, AI 머신들 다 죽었다. 인간을 속이는 방법. 이제는 속이네. 어, 진짜 이거 AI로 만든 것 같다. 그게 아닌데. 어, 고등학교인데 롤 월드 챔피언십 재패래. 누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아, 젠장. 보고 말았어. 선배님들, 제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압박받아서 부모님이 꼭 조기 졸업 하라는데, 조기 졸업을 하려면 수업 많이 들어서 학점을 많이 따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점 최대한 들을 수 있게 시간표 짰는데, 밥 먹을 시간은 비워두는 게 좋을까요? 주말은 조금 쉬려고 쉬는 시간 넣어놓긴 했어요. 자, 시간표를 볼까요? 너는 뭐 밥을 뭐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먹고, 어, 뭐 화장실도 수업 들으면서 화장실 가게? 기저귀 차고 뭐. 데드 스페이스 몹들의 시점이래. 어. 뭐가 좀 다른데? 이거 무슨 갓김이길래 모든 캐릭터 안경 제거 옵션이 있나요? 나는 솔직히 안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안경 낀 것도 좋고 안 낀 것도 좋아요. 그냥 여자가 좋은 건가? 난 그 배우나타 그 누님도 좋은데. 누님 스타일 난 좋은데. 어허, 이거 이쁘잖아. IQ 안경 스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개 이쁜데 이거. 안경 안 낀 것도 이쁘고. 왜 멈추지 했는데. 아, 정말. 여직원 코딱지 찾는 방법. 사무실 가습기 끄고 건조하게 난방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 여직원들 코딱지 엄청 생긴대요. 다 퇴근시키고 여직원들 책상 밑 하나하나 후레쉬로 비춰서 찾아보면 나온대요. 저게 생활의 지혜지, 이 지랄. 똑똑한 청년. 운 좋으면 코털 붙어 있음. 아, 진짜. 우유 그냥. 고추 참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어, 장충동 왕족발. 한번 까먹으면 잘 기억이 안 나. 장충동 왕족발 보쌈. 이거 아닌데? 장충동. 아니, 이거 아닌데? 장충동 왕족발. 뭐, 이거 아닌데? 뭐였더라? 아, 까먹었어. 기다려봐. 장충동 왕족발. 아, 어떻게 하는데? 아씨, 기억이 안 나. 장충동 왕족발 보쌈. 맞아, 이거였어. 장충동 왕족발 보쌈. 볼일 보고 일어났는데 물 아닌 화염 솟구쳐. 중국의 흔한 병기랍니다. 어떻게 병기에서 불이 나오지? 물이 있는 곳인데? 역시 무협의 나란가? 불똥 튄다. 엉뜨. 아, 엉뜨 기능이래. 아, 엉덩이 따뜻하겠네. 불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화두를. 쇼핑카트 특이래. 보시면 하나가 맛이 갔어.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개빡치는 게 힘들어. 안가. 힘으로미라도 힘으로. 싸가지 없는 체스보드 참교육. 지면은 저기 화내시나요?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트레이드 오퍼래. 네, NPC인데요. 세탁기예요. 양말 두 개를 줬는데 하나를 줍니다. 아, 마법인가? 꼭 하나가 어디로 사라져. 어? 저거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아주 그냥 술을 진탕 드시려고 저 세 박스를 그냥. 정신 나갔어? 헤이데이 애들이 은행 안 털고 SCP 턴대요. 잘 털어봐라. 울트론이 이런 애들을 만들었으면 캡틴 아메리카도 배신했을 듯. 아, 울트론이 만약에 로봇을 만들었을 때 로봇을 그렇게 못생긴 애들 말고 미소녀 귀여운
여학생으로 만들었으면. 그니까 와 이게 계속 프레임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 모양이 어린아이인 거야. 때리면 죄책감 들게. 그러면 시원하게 때릴 수가 없잖아. 나쁜 놈을 때려야 되는데 막 때릴 때마다 막 어린애를 때리는 거지. 그럼 이제 우 캡틴 아메리카가 애들 팬다 우 우 애기를 때린다 우 쓰레기 우 이러냐 빨리 좀 하라고. 미안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오페라는 해봤어? 빨리 좀 하라고. 편돌이 개봉이 역대급 진상 만나서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았다. GS25시 야간 편돌이인데 오전 근무 대타 한번 뛰었거든? 초등학교 저학년생 무리가 들어오더니 후발 때 있는 여자애가 애들아! 시 오빠가 더 잘생겼어! 쫄로 가자! 하고 오르르 나가버렸대. 이모션을 다메지! 남친에게 차여서 길가에서 쪼그려 울고 있던 여대생에게 한 초등학생이 말을 걸었다. 누나 미인인데 울고 있으면 아까워요. 초등학생이 건네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것은 이번에 결혼하는 사촌 누나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다. 그럼 나이 차이가 못해도 10살에서 15살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생 맥시멈 13살? 여대생 20살이면은 7살 차이 정도, 7년 정도. 여자가 이쁘면 뭐 누나 아니겠어? 누나지 누나. 저 방송해주는 분 그 당직실 같은 데서 마이크를 키고 주무셨나 봐. 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BBC 역대급 방송사고. 네. 브록 레스너의 딸 딱 만나자마자 5초 안에 기절할 자신이 있습니다. 단 5초 만에 제가 누워보겠습니다. 내가 빨래도 하고 제가 집안일은 다 도맡아 하겠습니다. 네 맡기만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동창회 안 한다는 증거. 동창회 같은 거 요즘 아무도 안 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만약에 했으면 저한테도 연락이 왔겠죠. 요즘에 안 하잖아. 그제. 야야야야. 걔는 부르지 마. 걔 부르지 마. 그냥 우리끼리만. 야 걔 연락처 아니? 뭐 안다고? 아이 뭐 모르잖아. 핸드폰 번호 바뀐 거 아니야? 연락하지 마. 괜히 모르는 사람 전화 받으면 어떡해. 땡. 오버워치2의 무기 전용 스킨. 뭐 좀 이상한데? 뭐지? 저런 스킨이 있는 거야 진짜로? 테마가 똑같네. 뭘 잘 봐. 아니 길쭉하게 돼 있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되게 잘 돼 있잖아. 이건 진짜 같은데? 요것들이랑 이거랑 뭐가 여기서부터 합성이구나. 몰랐네? 너무 감쪽 같아.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 틱톡커한테 All my family burned to death in our house fire. Hot hot hot. Hot hot hot. 내 가족이 전부 불에 타 죽었어. Hot hot hot. 그거 참 잘됐다. Hot hot hot. 엄마가 내 보치더락 만화책 찢었음. 그래서 나도 엄마랑 아빠 찍은 사진 다 찢을 거임. 참고로 아빠 돌아가셔서 이 사진이 유일한 기억거리임. 어허 임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리고 싶은데 사실 어머님이 먼저 이니싱 거르긴 했다. 그지? 왜 찢어 찢기는. 말로 하면 되지. 가드보어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크레토스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 You should be better. 너는 더 나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부모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저기서 만화책을 저기 사진을 찢지 않고 말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는지. 아, 그 말 한 크레토스님은 올림푸스 다 부신 사람 아님? 그러네. 일단 복수는 다 해놓고 와가지고 자기 복수도 끝났으니까 다 자기는 다 해놓고 이제 난 그 다 죽인 거 후회해. 넌 그러지 마렴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찢어놓고 나서 이제 일단 찢어놓고 나서 후회하자. 나는 고모랑 하고 친인척 다 죽였지만 넌 그러지 마라. 2살 원아 폭행 입건된 교사.
아이가 먼저 때렸다. 그 선빵 제가 갈겼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